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과일 많이 좋아하세요? 과일을 이제 어린아이들도 잘 안 먹고 저 또한 과일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SNS를 보니까 중국의 간식인데 탕후루, 빙탕후루라는 이렇게 생긴 과일 간식? 과자? 과일 사탕이 있더라고요. 겉에 그냥 설탕이 과일 맛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거는 제가 또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 설탕, 물엿, 물, 그 다음에 이거는 꼬치인데요. 꽂아줄 꼬치 아무거나. 저는 청포도하고 자몽하고 딸기,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에 두 배를 할게요. 딸기는 꼭다리만 조심조심히 따주세요. 쟁반에 키친타올을 깔고요, 딸기를 올려주세요. 겉에 이제 붙어있는 물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설탕 시럽이 잘 붙어요. 물기를 만약에 제거를 안 하면은 설탕 시럽이 잘 묻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톡톡 따주면 됩니다. 딸기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쟁반 위에 올려서 하나씩 일일이 했지만, 포도는 껍질이 단단하고 쉽게 무르지가 않잖아요, 딸기에 비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자몽은 가로로 한번 슬라이스를 해줄게요. 이렇게요. 도톰하게 슬라이스를 또 해줄게요. 자몽은 그냥 귤 껍질까지 까면 되지만, 겉에 그 흰색 테두리 그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귤에도 보면. 그게 쓴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아예 썰어줄게요. 자몽은 중요합니다. 자몽은 이제 수분이 많잖아요. 겉에 다 잘라냈으니까 수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일일이 이렇게 놓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눌러줍니다. 대망의 파인애플입니다. 이 단단한 파인애플을 쉽게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통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칼 브랜드 중에 도르코라는 브랜드 아세요? 자, 이번에 칼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마이셰프라고 해서 칼 4종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쓴 과도, 그 다음에 셰프 나이프 하고 다용도 칼까지 총 4종인데 요거까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좋은 게 넓적넓적하고 커가지고 손에 힘을 많이 안 줘도 그냥 쉽게 쓱쓱 잘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거 칼 보고서는 도르코 유명한데라고. 저는 도르코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칼이나 면도날, 이런 날에 대해서 진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저는 이 야채 식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파인애플도 자몽처럼 이렇게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꼬치에 하나씩 끼워줄 건데요, 저는 한 가지 색만 하는 게 제 눈에는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할 건데, 이렇게 끄트리를 남기는 방법하고 끝에다가 완전히 하는 방법하고 절반씩 할게요. 왜 나눠서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냄비에 설탕, 물, 물엿을 넣고 불을 최대한 약불 이대로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둬 주세요. 그대로 절대로 뭐 젓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약불에서 먼저 이렇게 끝에가 나와 있는 것들은요 그거 먼저 해볼게요. 설탕물을 전체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쟁반 같은데 접시 같은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겠죠? 꼬치를 탁탁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충분히 설탕 시럽을 빼줍니다. 빼주고요. 테프론 시트나 종이 우유에다가 살포시 놔줍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이대로 그냥 밖에다 내놓던지 아니면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짠! 타브르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니까요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실패했다고 올라와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겉에가 딱딱하게 안 굳어요. 그냥 끈적끈적하게 돼요. 막 이런 식의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타무르는 원래 이제 물엿을 바른 뒤에 물엿에다가 뭐 설탕 시럽 이런 걸 조금 더 추가를 하겠죠. 하지만 물엿 등을 바른 뒤에 이제 바람에 말려 건조해가지고 겉이 바삭하게 된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집에서 만드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뺐는데 뭐 1시간 정도 넣었다가 뺐는데 얘 안 됐네 하면서 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방금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제 방법대로인데 이 방법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가 아니라 아직 마르기가 전인데 이제 빼가지고 실패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말리면 돼요. 그치만 말리는 게 힘들고 집에서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고 빠르게 만든 건데요 식감을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방금 만든 것처럼 아직 다 굳지가 않았습니다. 빠르게 된 거는 바삭바삭하지만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고 설탕의 그 결정체들이 입안에 막 씹히면서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그 마카롱 윗면처럼 이렇게 만졌을 때는 손에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치만은 세게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게 누르지 않는 이상은 얘가 안 묻어나오거든요. 여기서 더 말리면은 바삭해지는 건데 야매로 하는 방법은 설탕하고 물 아니면 설탕하고 기름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써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거는 이거는 냉장고에 넣었을 때 얘기고요. 냉동실에 만약에 넣으시면요 바로 굳습니다.
딱딱하게 탕후루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